안녕하세요, 롱요 현경입니다. 됐어. 됐어. 네. 저는 비선배님을 TV에서 보고 연기도 잘하시고 춤도 잘 추시고 노래도 잘하셔서 제가 비선배님처럼 만능 엔터테이너가 되고 싶어서 제 꿈을 갖게 됐습니다. 멋지네요. 감사합니다. 모두 인상이죠. 첫 인상이요? 첫 인상은 저희 일단 윤성이 형부터. 윤성이 형은 처음에는 약간 동네 깡패인 줄 알았어요. 저는 깡패인 줄 알았는데 약간 그냥 첫 인상 계속 보다 보니까 노래도 잘하고 약간 노래를 안 봤으면 제가 계속 깡패처럼 봤을 것 같아요. 노래를 보고 약간 부드러운 남자고 그런 걸 좀 느껴가지고 제가 좀 윤성이 형에 빠지게 됐습니다. 네, 그리고 승환이 형은 약간 처음에는 약간 좀 착한 형인 줄 알았는데 가면 갈수록 약간 성격이 바뀌더라고요. 지금도 네 약간 자상한 남자에서 약간 차가운 남자로 네 바뀌고 네 그랬었어요. 그리고 저희 강민이는 처음 봤을 때는 진짜 되게 귀여웠어요. 근데 애기가 점점 발전한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약간 저한테 좀 나쁘게 변했고 네 형들한테는 잘해주더라고요. 네. 아니요. 형이 착해요. 네, 착해요. 착합니다. 네. 그리고 카일 형은 처음에는 그냥 제 회사에 들어 아 카일 형이 회사에 들어왔을 때 처음에는 연습생이 들어왔구나 그냥 그렇게 생각했는데 보면 볼수록 무한 매력에 빠지더라고요. 네. 그리고 저희 마일로 형은 처음에 저와 동생인 줄 알았어요. 동생인 줄 알고 했는데 저도 형이더라고요. 두 살이나 많더라고요. 근데 보면 볼수록 착하고 형이 춤도 많이 알려주고 그래서 제가 많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민성이 형은 도서관에서 공부하는 남자? 네, 그런 느낌을 받았고 계속 보면 볼수록 네, 진짜 공부 잘하게 생겼더라고요. 네. 공부는 못하는 걸로. 공부 좀 하지 않나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저는 딱히 호칭이 없고 저는 다 본명 쓰는 사람은 본명으로 부르고 예명 쓰는 사람은 다 예명으로 부릅니다. 제가 까만 이유가 제가 어렸을 때부터 원래 처음 태어날 때부터 까마긴 했지만 제가 어렸을 때 운동을 되게 많이 좋아해서 축구도 많이 하고 야구도 많이 하고 농구도 많이 해서 하필 여름에 되게 많이 했어요. 여름에 많이 해서 제가 이 피부를 보시면 좀 까마지만 네 까만 이유가 다 있답니다. 까만 이유가 항상 머드팩을 하고 다닌다고? 아니죠. 제가 진흙탕에 빠질 순 없잖아요. 몸이 다 까마니까 네 몸에다 전신에다 할 순 없잖아요. 그래서 운동을 좋아해서 까만 걸로 하겠습니다. 저는 네 있습니다. 왜요? 저는 스트레스를 받으면은 제가 운동을 좋아해서 그러니까 운동으로 스트레스를 풉니다. 제가 소리는 안 지르네요. 네 가끔 소리도 지르지만 네 근데 운동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풉니다. 팔굽혀펴기나 윗몸 이렇게 네 그런 식으로. 네. 저는 다 아시겠지만 모르시려나? 네. 약간 뭐예요? 저만 바라봐 주는 여자. 맞아요. 네, 저는 나만 바라봐 주는 여자. 네. 저는 조건 딱 하나입니다. 저는 얼굴 이런 거 다 안 보고요. 네. 전 나만 바라봐 주는 여자. 네. 그렇습니다. 그럼 다 제 이상형입니다. 저는 아닙니다. 저 안 바라보세요? 그래요? 하얀 여자가 좋습니다. 그럼 승환이 형 빼는 걸로. 네. 저는 포기할 거면 처음부터 시작을 하지 마라. 네, 저는 제 좌우명입니다. 네? 시작했다가 포기하면 어때? 그러면 절대 포기를.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되게 포기를 많이 했어요. 제가. 혹시 네. 그 축구 게임 조립하다 포기하셨잖아요. 그거는 제 처음부터 잘못했어. 처음부터. 네, 그래가지고 되돌릴 수 없기 때문에. 네. 저는 저희 로미오와 함께 더욱더 열심히 해서 단독 콘서트 하기. 네. 모두의 꿈이죠. 네. 처음으로 제대로 된 말. 다 제대로 제대로 말했습니다. 로미오란 한마디로 침대입니다. 침대? 네. 나쁜 뜻이 아니고요. 네. 약간 포근하고 편안한 네, 그런 존재. 계속 찾게 되는.
네, 자, 에, 왜요? 자고 싶잖아요. 아니, 저 잔담 안 했는데. 네. 편안하고 약간 포근한데 그런. 침대가 영어로 베드인데 베드는 나쁜. 아니, 잠시. 지금도 많이 형들이 열심히 하고 있지만 네. 앞으로 더 저희가 콘서트를 하려면 더욱더 열심히 해야겠죠? 맞아요. 네. 네. 앞으로는 불타는 연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로미 화이팅! 네, 팬 여러분, 네, 저희가 스케줄 있을 때마다 맨날 와주시고 멀리서도 와주시고 저희를 항상 사랑해 주셔서 감사하고 저희가 이렇게 저희한테 와주시는 만큼 저희가 꼭 성공해서 보답해드리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지금까지 현경이었습니다.